자, 오늘은 서비스 지금 레슨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포핸드, 커트 서브하고 그리고 사이드 스틱 서비스, 그 다음에 우회전 서비스 세 가지 하실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포핸드 커트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한번 넣어보시겠습니다. 이건 끝까지 봐야 돼요. 이거 지금 안 돼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뭐가 무리신 것 같아요? 깎이지 않고요. 약간 임팩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태에서 자세가 서비스가 자세가 이제 오른발이 약간 오른발을 약간 좀 앞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내가 맞는 순간에 여기서 중심을 이용해서 커트에 커트성에 회전을 줄 수 있는데 지금 다리가 이 상태에서 중심을 줄 수가 없어요. 다리를 이렇게 펴보세요. 이 상태에서 왼발이 이렇게 약간만 자세를 좀 숙여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무릎 숙여보세요. 자, 볼 띄움과 동시에 백스윙 했다가 맞는 순간에 무릎을 다시 구부려주면서 볼을 맞춰줘야 되는데 한번 다시 한번 넣어주세요. 다시 한번 넣어.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커트 서비스가 아니죠. 여기서 내가 뺐죠. 네. 들어오면서 맞는 순간에 끝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야 볼이 맞고 이렇게 약간 하얘지는 그러면서 맞는 순간에 커트 서비스. 안돼. 힘들어. 오, 힘들어. 그냥 이 상태에서 미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안 돼. 볼을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해보세요. 아, 맞죠. 지금 가져봐요. 볼을 여기서 볼을 밑에 부분을 파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파줘야 되는데. 그래야 볼이 이렇게 돌아오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파주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파줘야죠. 파줘야죠. 지금 커트 먹는다. 그렇죠. 아, 지금 이제 커트 서브인데, 커트 서비스인데, 내가 길게 넣을 거예요? 짧게 넣을 거예요? 길게요? 네. 아니, 짧게 넣는 게 낫지 않아요? 짧은 것도 있는 거. 그러면, 아, 내가 지금 2바운드 정도 넣는다고 생각하면, 내 명치 쪽에 살짝 밑에 쪽에서 맞아가지고, 내 탑플레이 중간 정도. 너무 멀어요. 그냥 저기만. 또 회전되잖아요. 그렇죠. 또 회전이죠. 다시. 미안해. 다시. 일단은 이 라켓이 됐어요. 이렇게 들어요. 이건 너무 빨리 이렇게 접으면서 이렇게 접으면 당연히 스핀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스핀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다시. 일단은 이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위에서 맞았고 이걸 그대로는 높고 하고 싶잖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커트 서비스가 볼을 띄운과 동시에 맞는 순간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스핀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스핀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커트성이 안 먹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는 안 돼요. 보시면 내가 서비스 연습을 내가 딱 잡았을 때,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손목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이게 잘 들어오는데, 볼을 더 얇게 맞춰서 이런 식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반듯하게 맞춰서, 이런 식으로 반듯하게 맞추는데, 이 볼을 밑에 부분을 더 파줘야 돼요. 그런데 이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다리하고 이 자세 너무 멀어요. 붙어요. 붙어서 이러시고
근데 왜 기본적인 푸드 서비스에 대한 이 품목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습은 내가 일단은 서비스를 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잡아서 보세요. 툭 쳐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연습 왜 해보시겠어요? 아니 서비스 안 넣어도 돼요. 들어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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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에서 커트성이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점 좀 아시겠죠? 어쨌든 서비스 연습은 그런 다음에 이제 사이드 스피스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길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요 타점이 너무 높아요. 지금 잡으세요. 볼이 내 자세 내 몸 앞에서 맞는 거는 잘하는데 내 로고의 가운데 맞아요. 저 밑에서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막혀죠. 끝부분에 맞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돼요. 더. 그런 다음에 내 이 상태에서 내려오는 상태에서 내 몸 쪽으로 더 붙여줘요. 이렇게. 더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붙여주면서 내 하체를 밑으로 내려주면 하체가 낮아지게 돼요. 높아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내 앞에서 맞춰서 따닥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따닥. 그렇지. 봐요. 좀 더 밑에서요. 밑에서. 그렇지 밑에서. 그러면은. 아 높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 사이드 스핀 같은 경우에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높아. 최대한 밑에서.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좀 기다려. 그러면 연습하면 할수록 연습하면 볼이 낮게 깔리면서 온 걸 보면서 타는 거죠. 그렇지. 공으로 가요. 그렇지. 좋아요. 그렇죠. 좋네. 이거 이렇게 만들자. 아까 되게 높았단 말이야. 아유. 연습을 하면서 내가 여기 엣지성이 모서리 부분에 맞는 거를 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여기 맞힌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그렇지. 이거 어때요? 이거? 네. 괜찮습니다. 오, 저 한번 받아볼까요? 얼마나 어려운지.
회전 서브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이 없는 걸 말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무회전 서비스 같은 경우는 후퇴인 척 하면서 뭐 후퇴 서비스를 회전을 안 준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커트인 척 하면서 투 이런 식으로 회전을 안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낮게 각도를 약간 세워서 넣는데 최대한 커트 서브랑 거의 비슷해야 돼요. 네. 이렇게 모션도 똑같이 제가 여기에서 커트를 넣는다 그러면 이렇게 스피드 많이 먹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밀어넣는다 그러니까 맞는 순간에 이렇게 살짝 세워준다고 생각해요. 살짝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무회전 서비스라는 게 이제 아까처럼 스핀 서비스를 무회전 서비스를 넣는다. 하나 이렇게 이걸 안쪽으로 길고 넣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긁지 말고 이 상태에서 밀어주면 돼요. 쭉 그냥 잡아서 그냥 밀어주면 돼요. 밀어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맞는 순간에 임팩트를 안 주면 돼요. 막 주는 척 할 수도 있지만 다 또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죠. 거의 비슷해야 되겠죠? 그렇지, 비슷하게. 네. 밑에서. 높아요, 지금. 뭐, 무회전 서비스 든다 그러면 높게 통통 넣으면 당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그렇죠. 최대한 밑에서 잡아서. 제가요? 그렇지. 네. 해봐요. 그렇지. 그렇지. 서비스가 지금 그렇게 나쁘신 편은 아닌데 연습량 부족이에요. 연습량. 정말 내가 좋은 서비스를 가지려면 연습량을 많이 가져가면서 그 반응을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밑에서요. 그렇지. 밑에서요. 커트 서비스. 커트 서비스. 무회전은 내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까 이렇게 들어왔다면 이거를 이렇게 조금 밀면서 약간 세워준다고 생각해요. 각도.